저축은행 명칭을 두고 은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. 이 국회에서 저축은행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.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저축은행의 이름을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바꾸는 법안 작업이 재추진됩니다.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입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. 이 의원은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의 구분이 모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칭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은행으로 너무 과신을 하고 저축은행 상태도 다 경험한 거 아니요. 명칭 은행으로 쓰는 거는 적어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시대적이더라고요.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명칭을 큰 틀에서 변경하는 방안은 고민 중이지만 10년 전 폐기한 명칭을 다시 쓰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량 저축은행의 실체가 드러나 헷갈리는 사람도 적고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저축은행 업계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업계에서는 반대죠. 근데 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고 해서 뭐 PF 안 할 것도 아니고 은행 거래 하는 상태에서 은행 거래 하는 거고 이름 바꿨다고 해가지고 은행으로 간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저축은행의 이름을 상호신용금고로 돌리는 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와중에 예금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보류됐고 18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.